타이완과 괌 사이 필리핀 해를 대형 함정들이 무리지어 전진합니다. F-35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탑재한 미 해군 상륙 강습함 트리폴리가 중앙에 섰고 에이브러햄 링컨과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좌우에 포진했습니다. 이 세척에만 웬만한 나라 공군력을 능가하는 160대 이상의 최신의 전투기와 정찰기가 실려 있습니다. 항모 뒤로는 순양함 모빌 베이와 구축함 스프루언스, 피츠제럴드 등 미 해군 주력함정 5척이 따르고 있습니다. 오는 17일까지 예정된 미군 단독의 경련제 훈련 용감한 방패 가운데 해군과 해병대의 해상 합동 훈련입니다. 용감한 방패 훈련에는 육해공군 해병대 우주군 병력 13,000명에 괌에 배치된 전략폭격기 B-1B 랜서 넉대도 참가합니다.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확장 억제 차원에서 훈련에 참가한 전략자산들이 한반도 인근으로 이동해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. 통상 9월에 하던 훈련을 갑자기 석 달 앞당긴 데다 항모급 세척의 무력 시위까지 공개함으로써 핵실험을 감행하려는 북한을 고강도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. SBS 김태훈입니다.